한 방이지 한 방. 야 이건 좀 사이즈 되는데? 사이즈 되는데? 작지 않아. 원래는 오늘 저희가 신안 자원도라는 곳을 들어가기로 예정을 했었습니다. 했었는데 내일이니 뭐 비가 큰 비가 잡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포기를 하고 이쪽으로 고창 쪽으로 행선지를 옮긴 상황이고 그 신안 쪽은 지금 휴식연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섬 자체의 낚시가 계속 금지였는데 얼마 전부터 그 중에 하나인 자원도라는 곳은 낚시가 이제 허용이 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거길 가려고 했었던 거고, 거기도 뭐 다른 여타 다른 그 신안의 섬, 뭐 도초, 비금, 안자, 팔금 다 이런 데 마냥 뭐 수로 형태나 조그만 소류지 다 가무치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낚시는 그런 수로 형태의 낚시를 좋아해서 그 신안 섬을 많이 갔었는데,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계속 휴식연재도 계속 이루어졌고 해서 계속 못 갔었는데, 요번에 풀렸다 해서 가려고 했는데, 아쉽게도, 날씨 때문에 못 가게 됐습니다. 다음에 또좀더 시간이 지나고 장마가 지나가고, 한 8, 9월 이때쯤이나 해서 또 한번 시간을 한번 내가지고 올해 한번 꼭 들어가 볼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이제 그쪽 지인한테 듣기로는, 그 군청에 전화를 해봤을 때 자원도 그한 곳, 그섬 하나만 낚시가 허용이 된 걸로 파악되고, 나머지 섬은 아직까지 이제 다 불법 낚시입니다. 거기서 혹시나 뭐 낚시를 하시거나 하시면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, 우리 저희 루어 가무치 특히 루어 낚시하는 분들 절대 자원도 외에는 들어가지 마시고,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 되면 동남아 그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가가지고 완전히 뭐 싹쓸이를 한다는,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싹쓸이 한다는 막 그런 소문이 돌아요 지금. 뭐 가서 자기도 그냥 지나가다 봤다, 자기도 뭐, 낚시 금지인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, 뭐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, 어쨌거나 우리 그 가무치 누아 하시는 분들은 절대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마시고, 뭐 거기 아니라도 할때 많이 있어요. 소류지도 있고, 큰거 잡으면 어떻고 작은 거 잡으면 어떻고 또 많이 잡으면 어떻고 또 적게 잡으면 어때요? 즐기는 낚시인데. 그러니까 절대 그런 불법적인 낚시는 하지 마시고, 특히 그 섬에 뭐 여러 가지 성 주민과 관할 군청에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불법이라는 데는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, 자원도 한 곳만 지금 오픈돼 있으니까 거기만 들어가서 재밌게 낚시하시고, 또 가셔서 쓰레기 같은 거 버리지 마시고, 그런 것 때문에 다 불법 저 낚시가 금지되고 했던 거니까 그런 것만 지켜주시고 재밌게 낚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활동을 시작했어. 보자.
크지도 않고 연밭도 있고. 나왔어요. 굿자는 안 나왔는데 팔자가 한 열댓 마리 이상 나왔어요. 여기서 제가 잡은 것만 한 여섯 마리 되니까. 아 근데 이 저수지 비교해서는 뭐 훌륭한 거지 저 정도면 뭐. 그것도 자연지인데 여긴 동남아 애들이 없네 그나마. 있어요. 있어 여기도. 아 있어? 그러니까 없지. 뱃수 없는 것 같더라고. 그니까 이게 전형적인 가물치 입질이야. 딱 섰을 때 그냥 쭉 와서 물살 살짝 나서 딱 서니까 와서 그냥 다 뒤에서 바로 때리는 거. 어? 이게 전형적인 가물치 입질이거든. 근데 이런 자연지에 와서나 이렇게 막 한 놈이 쫓아오면서 못 먹어서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를 느끼는 거지. 또 유래터 가면은 뭐 학습이 돼 있어 애들이.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. 가끔 학습이 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때리고 아니다 싶으면 두 번 재차가 없더라고. 그런 게 있지. 이런 자연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그게 있어. 크지는 않아도 조금 작더라도 자연지만의 매력이 있지. 저 자리에서 털리셨구나. 난 알집 털어놨다 그랬는데. 저기서 털린 거 뒤에서 때린 거를 끌고 왔어. 한 10m 이상 끌고 와가지고 계속 때리면 쫓아오더라고. 저기서 딱 먹어. 근데 여기 낚시 금지라고 써 있어. 어디요? 낚시 금지 아니에요? 아니? 네. 써 있길래. 놀랬지, 형이 와가지고. 놀랬지. 지금 좀 큰 사이즈가, 지금 저 인프로님 털리신 자리, 그 옆에 오픈 쪽. 왜, 좌측이요? 아니, 오른쪽에. 오른쪽에 오픈 약간 있잖아요. 그 뒤에. 거기에가 사이즈 큰 놈이 한 마리 있고, 그 좌쪽, 저 마른 두꺼운 부분 끝털이. 그쪽에가 지금 붙박이가 한 마리가 있어요. 큰 놈이. 안 물어. 한 방이지 한 방. 야 이건 좀 사이즈 되는데? 사이즈 되는데? 작지 않아. 그렇지. 그렇지. 아우. 아. 아우. 아. 어우, 사이즈 괜찮은데? 저수지 그 치고는? 네? 아. 아 이제 해져가지고 7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마지막에 한번 히트. 하루 종일 오후 한 4시부터 해가지고
한 3시간 동안 했는데 입질 한 두세 번 받고 마지막에 한번 시원하게 그냥 맹물에서 그냥 딱 때려줬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한 3, 40분 정도만 딱 피딩하고 이제 끝날 상황이라 해서 집중하고 낚싯대 했더니 마지막에 한번 딱 제대로 한번 먹어주네요. 사이즈는 한 80 좀 못 되는 것 같은데 이 저수지 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사이즈가 좋은 거예요. 이건 만평 좀 더 되는 저수지인데 거기에다 또 뭐 어디 관리형도 아니고 자연지인데 이 정도 사이즈면 또 상당히 좋은 사이즈입니다. 아, 손만 죽였습니다. 자, 이제 재밌게 즐겼으니까 다시 릴리즈 하겠습니다. 이야, 잘 가라.